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미추홀구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인천시가 추진하는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인천시의회는 긴급 생계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인천.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 피해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세대는 약 3천 세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인천시 의회에서는 인천시의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가 피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의 집행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편성한 예산은 63억 원. 피해자들의 이사비와 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집행률은 2% 수준입니다. 지원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각의 집행에는 그에 못 미치는 1,200만 원, 5,700 이 정도의 집행액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주택의 경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가 어려웠던.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 지원 대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건데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도 이제 제안했던 것처럼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유정복 시장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집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올해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예산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월세,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지원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